지금 제 앞에는 제가 4주 동안 발랐던 두 가지 크림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160만 원짜리 크림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4만 5천 원 비교적 저가의 크림입니다. 케이스는 둘 다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160만 원, 4만 5천 원. 4주 동안 써본 저의 느낌으로는 오른쪽에 발랐던 크림이 이 160만 원짜리일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를 때 풍기는 특유의 향과 좀 더 피부에 잘 퍼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저의 예감은 적중했을까요? 160만 원과 4만 원 극단적인 가격 차이를 보였던 크림을 발랐던 저의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은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160만 원짜리 크림에 사용된 원료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두 크림의 성분표를 가지고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과연 두 크림에 사용된 원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4만 5천 원짜리 크림에는 모두 46가지의 성분이 들어있고 160만 원짜리 크림에는 모두 53가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비싼 것일까요? 미국에서 그 전성분을 갖다가 그 표기를 처음 했을 때 서로 막 이렇게 그 경쟁이나 하듯이 막 가지수를 굉장히 높여놨거든요. 왜? 소비자들은 이 성분이 많이 들어간 성분이 좋은 제품인 줄 알고 그렇게 그 했는데 이게 그 성분 개수가 많이 들어갔다고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혹시 160만 원짜리 크림에는 특별히 고가의 원료가 사용된 건 아닐까요? 보면은 들어가는 건 비슷해. 4만 5천 원짜리 같은 거는 아데노신을 가지고 식약처에서 고시원료예요. 이걸 가지고 주름개선 화장품을 받은 것이고 160만 원짜리 크림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서양 장미 추출물, 식물성 스템 추출물 이게 식물성 거기거든요. 줄기세포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보니까 좀 특이한데 이런 원료는 상당히 비싸죠. 우리나라 화장품법에는 성분 전체를 표기할 경우 성분이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양 장미꽃 추출물 같은 경우 굉장히 뒤편에 있는 거 보면은 1% 미만에 든 이렇게 썼지 않나 추정은 해볼 수는 있는데 그 몇 퍼센트 들어갔다고 이렇게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두 가지 크림을 바르면서 제 나름대로 고가와 저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가졌습니다. 이거 그냥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 다 잘 발라지고 왼쪽 거는 더 이 반죽이 덜 된 것 같은 4만 원짜리가 바로 발림성과 향입니다. 그 다음에 향이나 이런 게 약간 고급스러운 이것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한 화장품 공방을 찾았습니다. 화장품을 만든다고 하기엔 원료의 가지수가 단출해 보입니다. 오일, 물, 유화제, 뭐 그 외 방부제 같은 거 총 네 가지, 기본적인 네다섯 가지 정도만 있으면 기본 크림 베이스는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네다섯 가지 재료만을 가지고 크림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정제수를 사용할 만큼 계량한 후 물과 오일을 섞어주는 유화제를 넣습니다. 열을 가하면서 잘 섞어준 다음 오일을 넣어주면 크림이 완성됩니다. 기능성 크림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크림에 몇 가지 기능성 원료를 첨가하기만 하면 기능성 크림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크림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쫀득쫀득한 제형으로 발림성을 좋게 만드는 크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아까 똑같은 분량의 유화제를 넣었고요. 이거는 화장품 만들 때 넣는 분산제라는 건데요. 이걸 넣게 되면 크림을 우리가 발랐을 때 조금 더 쫀득쫀득하고 라이트한 느낌의 텍스처를 얻을 수가 있으세요.
딱 요만큼만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산제를 첨가하면 좀 더 쫀득한 제형의 발림성이 좋은 크림이 만들어집니다. 분산제를 넣은 크림과 넣지 않은 크림은 윤기와 색을 봐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크림을 들고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발림성이 좋은 크림과 그렇지 않은 크림 중 어떤 것을 고가라고 판단할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펴지면서 깊게 스며들면서 좀 오래 갈 것 같은. 만졌을 때 약간 크림이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부드럽게 이렇게 스며드는 고가 화장품 중에는 그 이른바 텍스처라는 게 정말 발랐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발림성을 중요시했고 발림성이 좋을수록 고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발림성을 가지고 뭐 고가니 저가니 이런 것을 따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원료 같은 뭐 기능을 요하는 어떤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간 것이지 이 발림성을 좋게 하는 것하고는 고가의 원료하고는 차이가 멀거든요. 그렇다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향은 화장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크림을 만들어 하나는 장미향을 첨가하고 다른 하나는 향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향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대부분 향을 첨가한 크림을 고가라고 선택했습니다. 향이 약간 꽃향 같은 게 나는데 그래서 좀 더 비싼 것 같다고. 뭐랄까 그냥 좀 향기도 좋고 또 뭔가 끌리는데요. 우리가 화장품을 맨 처음에 선택할 때는 용기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고 향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서 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장품 원료 중에서 보면은 그 향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가 제품과 저가 제품에서도 보면은 향의 거를 보면은 고가 제품이고 저가 제품을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느덧 4주가 흘렀습니다. 160만원짜리 크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제 남은 건 제 양쪽 얼굴의 차이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4주 동안 두 가지 크림을 사용했던 제 양쪽 얼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름과 색소 침착, 피부톤과 모공 상태까지 제 얼굴의 피부 상태를 모두 측정해봤습니다. 양쪽 얼굴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살펴보기 위해 오른쪽과 왼쪽 얼굴을 보다 정밀하게 검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눈으로 봐서는 좀처럼 차이를 알 수 없는 제 얼굴. 그러나 검사 결과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결과 어떻게 났어요? 자, 지금 보면 피지는 그 60이 정상인데 한 487로. 그리고 피부 사춘이다 이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성인 쪽은 피부를 가지신 거고 좌측을 비교하면 피지선도 60인데 401이죠. 네, 비슷한 거예요. 조금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제 오른쪽과 왼쪽 얼굴의 검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딱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러니까 좌우가 어려워요. 거의 뭐 비슷한. 물론 이제 이건 지금 주름에 대한 그 실험을 한 거고, 근데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좌우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좋은 거 발랐고 어떤 걸 비싼 거 발랐고. 저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느 바른 게 어느 쪽이 160만 원인가 어느 게 4만 원짜리예요? 원장님 혹시 네. 예상하실 수 있으실까요? 데이터는? 글쎄요. 지금 되게 확연한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약간의 차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게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를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받았는데 어느 쪽? 오른쪽이 네. 오른쪽 흰 거 네. 네. 160만 원짜리 크림입니다. 아래쪽 처음에 예상한 게 맞긴 맞아요. 한 달을 정말 열심히 발랐습니다. 많은 차이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과연 40배의 가격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혹시나 4만 원하고 160만 원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야 160만 원짜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는 했었죠. 근데 그게 맞다고 하면 과학이 틀린 거고 의학이 틀린 거죠. 이건 뭐 그렇게 실망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이 160만 원짜리를 제 오른쪽에 바르고요. 그리고 4만 5천 원짜리를 얼굴 왼쪽에 발랐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발랐습니다. 무려 40배 가까운 가격 차이. 그러나 왼쪽과 오른쪽 제 얼굴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가의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이미 생긴 주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